저희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듣는다란 분들 많습니다. 오늘 어떤 메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이 한식, 찬 음식 먹는 날입니다.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한식은 원래 새롭게 불을 지피는 날이죠. 임금이 새롭게 불을 지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에 밥을 지을 수가 없어서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한 해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궁중에선 차가운 국수를 즐겨 먹었고 민가에선 쑥전, 쑥떡, 화전이나 화채, 쑥이나 진달래꽃으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도 예전처럼 한식날에 찬 음식을 먹으며 이날을 기리는 마을들이 있는데요. 콩국수, 메밀국수, 식혜, 쑥떡 다 한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들이죠. 오늘 세 끼 중에 한 끼로 어떨까요? 맛있는 국수도 먹고 또 밭을 갈고 볍씨를 뿌리는 날, 한식의 의미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4월 맞이 신춘 100일장인데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오늘의 시제로 어제에 이어서 프로그램 제목에 들어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도 참신한 사행시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오늘 아침으로 사행시 지어 보내주세요. 어제는 0330님께 치킨과 콜라 세트 드렸는데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100일장 장원한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농퀴도 이어집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영화 프렌치 키스 기억하시나요?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보신 분들이라면 먼저 여주인공 맥 라이언이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흐르던 이 올드 팝도 함께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eautiful South의 Dreamer Little Dream인데요. 노래 중에 새들이 이 나무 위에서 노래하듯 내 꿈도 꾸어주세요 라는 가사가 나오죠. 가지는 옆으로 넓게 퍼지며 자라고 잎은 넓적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줄기의 껍질은 반질반질한데 얇은 조각이 되어 떨어지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성장 속도가 빠른 데다 오염된 대기까지 정화해주는 가로수의 대명사,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다섯 글자인데요. 네, 플라스틱 아니죠. 플루타르코스 아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나무 그늘에서 지식의 향연을 펼쳤다고 하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Ba ba ba.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시일이 꽤 지났는데 네. 지금 국제 곡물 가격뿐 아니라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인 CRU그룹이 비료값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비료값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분석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농부는요, 2020년 톤당 500달러 하던 요소 비료 값이 작년에 800달러까지 오르면서 지금은 이게 1,400달러, 거의 이제 뭐 우리 돈 15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요, 네. 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농부도 9개월 동안 요소 비료 값이 4배나 올랐다면서 공포 영화 보는 기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아니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료 값이 네. 이렇게 오르면. 짓고 나도 남는 게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업계는 생산량을 줄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 비료 생산마저 감소해서 비료값이 더 오르고 있는데요. 유럽의 비료 업체들은 천연가스 가스 상승 이거 우려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질소 비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암모늄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유럽의 대형 비료 생산업체인 보리알리스는 암모늄 감산에 들어갔고요. 헝가리에는 또 다른 비료 생산업체 역시 암모늄 생산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업체 역시 지난달에 프랑스, 이탈리아 공장의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반적으로 비료 가격이 2020년 대비 3배에서 4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심각한 식량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곡물 가격 역시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개발도상국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식량 가격 급등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최빈국들의 비극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실제 우크라이나의 지난달 곡물 수출량은 어땠나요? 네. 우크라이나 지난달 곡물 수출량이 전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3월 달에 옥수수 수출량이 110만 톤, 밀은 30만 9천 톤, 해바라기 11만 8천 톤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4위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흑표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곡물들을 수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주요 해안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선박 대신 철도로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나라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배합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 배합사료 업계는 최근에 업체별로 배합사료 공급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고 어쩌면 매달 인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피해갈 수가 없는데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좀 빨리 수입선을 다각화하든지 조치를 네. 취했었으면 했는데 그러면 전망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제 곡물 가격이 일단 올랐고요. 예. 지금도 오르고 있고 해상 운임, 환율 등 국내 배합사료 가격 결정짓는 주요 요인 모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옥수수는 작년 이맘때보다 50% 가까이 올랐고요. 대두박도 25%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소맥도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운임도 유가 급등에다가 미국의 그 신곡 수출 본격화로 고물성 위에서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37% 정도 올랐고요. 환율 역시 지금 1200원대 횡포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배합사료 업계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건데요.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합사료는 마치 하늘에 운에 맡겨서 농사짓는 천수답 농사를 짓는 기분이라면서 어쨌든 축산과 사료 산업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든 상생을 기본으로 잘 운영을 해보겠다라 강조했습니다. 네. 주변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아도 그래도 관계자들은 네. 이제 한맘 한뜻으로 좀 헤쳐나가고 싶은 건데 양돈업계 쪽에선 정부 비축 재고미를 사용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이제 가축 사료로 여러 가지 곡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옥수수도 예. 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를
사료 원료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최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사료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한돈협회는 단계 대책으로 쌀, 보리 등 재고 곡물을 대체 원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재고 곡물이 영양성과 기호성 측면에서 15% 정도 옥수수 대체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반면에 가격은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돈협회는 재고 및 대체 시 킬로그램당 21원의 사료 가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 구매 자금 예산 확대, 무이자 지원, 특례 보증 한도 대폭 증액, 상환식 연장도 정부 측에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더 자주 또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적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터키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한 기후가 더 심해지면서 이런 자연재해도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62회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해서 지구 온난화로 산불,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면서 날씨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대응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3분의 1이 아직까지도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무총장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억 달러가 먼저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은 홍수, 가뭄, 폭풍 등 이런 여러 가지 날씨 정보를 예측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저개발 국가 그리고 작은 도서 국가 대부분이 이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명당 6명이 시스템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기상재해는 5배 증가했고요. 그나마 조기 경보 시스템 발전으로 같은 기간 희생자 수는 3배 정도 감소한 것에 그쳤습니다. 시스템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건조한 날씨, 뭐 네. 이상 저온, 고온, 뭐 산불도 많이 나고. 네. 지금 경북 지역에도 이제 산불이 난 상황인데요.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도 잦은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게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극단적으로 적어지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가 큰 산불로 번진다는 건데요.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3mm로 평년 대비 14.7%에 불과했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은 양인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산불 발생은 228건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발생 건수의 2.5배에 달하고요.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산불 위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요즘 아주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엊그제죠.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갑자기 오르지 했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SNS 중에 하나인 트위터인데요. 트위터가 급증, 주가가 급증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급등의 이유에 일론 머스크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 CEO인데. 그렇죠. 트위터 주가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실제로 그때 이제 트위터 주가가 이제 전장보다 27.12% 올랐는데 이게 트위터가 지금까지 상장하고 하루에 오른 것 중에 가장 높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봤더니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급등을 한 것인데요. 네. 대략 7,300만 주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 정도를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 전에 그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곳이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뱅가드라는 곳인데 거기가 8.79%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9.2%를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그 트위터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창업자인 잭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창업자의 보유 지분 이제 4배 이상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만 해도 뭔가 네. 확확 바뀌었는데 그렇죠. 트위터 최대 주주가 됐다니까 이건 네. 진짜 주가가 오를 만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뭐 이른바 최근에는 하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막 쓰다 보니까 트윗 광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들렸었는데 얼마나 자주 쓰냐면요. 4월 3일 하루에만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하루에 22개의 트윗 그리고 답글을 올렸습니다. 네. 팔로워도 8천만 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을 발표할 때 당연히 어떤 기업 내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SNS를 통해서 계속 뭐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을 깜짝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이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막 주가가 휘청거리기도 맞아요.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18년 8월에 자신의 SNS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당 480달러에 뭐 상장 폐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 SEC 그러니까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조사를 해서 투자자를 기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200억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제 자신의 회사 운영 관련된 트윗을 올리기 전에는 변호사에게 검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가상 화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또 이제 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있는 스타링크 그러니까는 위성들을 뭐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결정도 이 SNS를 통해서 할 정도로 정말 매니아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면 약간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회사 네. 쪽에 강요하고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SNS를 잘 쓰고 있는데도 항상 은근 불만이 좀 많긴 했어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달 25일에 자신의 이 SNS에다가 어떤 걸 올렸냐면 갑자기 그 투표를 붙였습니다. 이제 투표 기능이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당신은 트위터가 이 원칙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설문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 신중하게 투표해달라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설문에 무려 203만 6천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70%가 지금 트위터가 이제 자유롭게 뭔가를 쓸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제 70%가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 다음 글로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한가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 새로운 SNS를 만들려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트위터 주식을 사들인 거죠. 일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런 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건 분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응들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니까요. 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부자들이 하는 하나의 쇼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운영 정책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트위터가 최근에 뭐 혐오 게시물이나 가짜 뉴스, 선동글 같은 것들이 나오면 먼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차단되기도 했고 맞아요. 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러시아 국영 매체 계정을 페이스북보다 먼저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처럼 일대 주저가 되면 이런 정책들이 다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지분율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또 그 투표를 붙였어요. 네. 어떤 투표를 붙였냐면 글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버튼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야, 이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이게 진짜 민주주의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뭐 2,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네. 이 결과가 이제 곧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이 트위터에다가 최신 기능들을 계속 지금 이제 바뀐 CEO가 탑재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NFT라고 이제 최근에 불리우는 어떤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상화폐는 좋아하는데 그 외에 뭐 NFT, 웹3 이런 새로운 기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트위터에 이미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탑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 말고 지금 CEO가 한번 바뀌었는데 새로운 CEO가 지금 가려는 이 길들이 과연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막힐 것이냐 그러네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참 운도 없네요. 하필 일론 머스크가 일대 주주가 되다니 예. 새 CEO는 말이죠. 자 아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럼 지금 트윗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못 하고요. 예전에 엄청나게 했었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계정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이 있었죠.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지난해 1월에 그 이후에 이제 SNS가 차단이 됐는데요. 네. 같이 이렇게 트위터를 사랑하는 두 남자인데 한 남자는 트위터의 이제 일대 주주가 됐고 한 남자는 지금 본인의 차라리 별도의 SNS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2월 21일에 트루스 소셜, 그러니까는 진실의 소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급조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앱에 대한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다운로드는 사람들이 100만 건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2월 21일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한 이제 두 달 조금 안 됐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가입해 주셔서 환영하는데요. 지금 대기가 180만 번째 대기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번호표를 받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입도 미국에서만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아이폰으로만 가능한데 아이폰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이게 내가 대기가 막 180만 번째, 막 179만 번째니까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쓸 수가 없는 상태인 네.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렇게 대기를 뚫고 들어가신 분들도 들어가서 보면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곧 내가 나타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의견만 쓰고 예. 한 달이 넘었는데도 글도 안 남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자유로운 소셜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만들었으나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이지 않는 뭐 이러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이제 개정을 못 만드니까 네. 자기 걸 만들어낸 건데 이런 걸 이런 상황인 거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트위터의 네. 주식을 사보자 이런 건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게요. 벌써부터 일론 머스크 계정에게 트럼프 이제 트위터 쓰시는 분들이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복귀시켜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본인의 트위터가 막히는 바람에 뭐 다른 앱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앱들이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콘 혹은 거기 있는 영향력은 아직 여전히 있다 보니까 네. 예, 거꾸로 이제 다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는 처음에 본인이 얘기할 때 이거는 재무적 투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영권에 손대려고 하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일단 미국의 금융위에다가 보고하긴 했어요. 예. 네, 하지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 소셜미디어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진짜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요청을 듣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트럼프 트윗 계정 복귀시켜달라는 얘기까지. 오늘 재미있는 얘기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또 새로운 네. 소식 들어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신춘백일장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9746님 사행시 볼까요? 오, 오미크론이 늘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아, 아침에 듣고 이런 반가운 뉴스 듣고 싶네요. 침체된 경기도 곧 풀리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3392님, 벚꽃 피는 계절. 늘 이맘때 마을마다 꽃잔치. 아, 아름다운 살구꽃, 개나리, 목련. 침울한 코로나 걷어내고 모두 함께 봄을 즐겨요 하셨습니다. 자,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0453님입니다. 오, 오늘은 남편의 65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늘 그렇듯 소소하게, 조금은 특별하게. 아,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침침해진 눈을 맑게 씻어줄 새벽 공기, 주방 창문을 열고 느껴봅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0453님께 치킨과 콜라 세트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도 알아보고 가죠. 한식인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6도, 대전 5.5, 광주 6.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엔 서울이 16도, 대전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게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지방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홍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봉화에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이 경북 봉화군 봉화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봉화 화천리 화천교의 뒷산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화재 발생 이후 주택 한 채와 창고 한 동을 태운 뒤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무리하면 수십 미 인근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진화율은 90%가량으로 전해졌고 이 날이 밝은 만큼 총력 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봉화군은 산불 발생 직후 화천리와 수신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해서 한때 10가구 주민 20여 명이 이 마을에 간이나 기도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네.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 재로 인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고 피해 영역이 12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연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도 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 4년 4개월의 재직 기간 중 총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 고문이라고는 하지만 변호사도 아닌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호한 반면에 또 받은 보수가 고액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는데 이 고액연봉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건 기장님 생각이라거나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라며 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팩트체크해서 청문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이 처리될까요?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안건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 발표 17일 만입니다. 다만 원래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시했던 예비비 규모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국방부 이전 비용 등 모두 496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부서들의 이전 비용을 제외한 360억 원 정도를 우선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 계획을 큰 틀에선 존중하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정부교체기의 안보 공백은 최소화하겠다라는 나름의 절충안인데요. 추가 예비비 처리는 한미훈련 종료 시점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모양이죠? 네, 김은혜 대변인은 어제 오전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대변인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로 인한 사퇴로 보이고요.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은혜 대변인은 그제 이 도지사 출마 의사를 굳혔고 당선인에게 보고 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상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6.1 지방선거 공천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코드가 맞아야 한다라며 이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서 공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신임 당선인 대변인은 배현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충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편에서는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역대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버렸기 때문이라면서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초거대 야당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대국민 여론전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3월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겼다고요? 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 연속으로 3%대 후반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4%선까지 넘어섰는데요.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석유류는 31.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경유가 37.9%로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석유류의 물가 상승률이 30%를 넘긴 것도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인해 석유 제품의 물가 기여도는 2월만 해도 0.79%포인트였는데 이번 달에는 1.32%포인트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외식 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 6.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1998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선회가 10% 올랐고요. 빵도 9%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6.4%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어요.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 추가한다고 밝혔고요. 그 시행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10리터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 주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를 월 기준으로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유류세 20% 인하대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대중교통 물류업계의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가격인 리터당 1,850원 이상의 상승분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이 택시 소상공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차량용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해서 리터당 12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그 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의 성명을 냈어요.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어제 이틀 만에 또다시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도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이 사전 발사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재차 비난하긴 했습니다만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며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서욱 장관이 언급한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 6,135명이었습니다. 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자 어제보다 전날보다 확진자가 13만 명 급증을 했는데요. 다만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8만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28만 명대로 어제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10만 명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121명으로 전날보다는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지난달 31일 이 1,3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망자는 209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